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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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크로스 캐시의 하이텐션, 다이텐션 아니고 하이텐션. 네, 제가 등장과 동시에 하이하자마자 바이하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네 든든한 바위처럼 제 옆에 계속 있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 하자마자 오늘도 화이팅님이 메시지를 취소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하고요. 은진이님 크게 오빠다. 네, 제가 몇 살 오빠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오, 이지혜 포항의 딸. 네, 지금 과메기 백상자 팔고 나타난 우리 과메기의 네, 여신하면 우상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네, 하이텐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달에 한번 카드카처럼 청구되는 방송이라서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늘 만나는 느낌인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네 대한민국 최고의 네 크리스천 토크쇼입니다. 네, 굉장히 힙하고 네. 와우, 일단 제 방송은 들어오시는 분들 텐션부터가 이미 달라요. 네, 약간 물갈이라고 하죠. 네, 우리 오카리나 방송 너무 좋지만 우리 또 그 방송에 이어서 네, 절대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텐션 네 진짜 연말 특집 콘서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쟁쟁한 분들 네 오셨습니다. 연말 되면 여러분들 또 따뜻한 거 생각나시나요? 따뜻한 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불. 네, 우리는 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지만 네. 불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네, 라이터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 싱어송라이터를 모셨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라이터라고 얘기하면 늘 어떤 흡연의 도구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담배를 피지 않아도 라이터 쓸 일이 많아요. 가스레인지 불이 잘 안 붙을 때, 네, 그럴 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싱어송라이터 분도 계시고 202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네, 마지막, 사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여러분. 네, 미리 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2021년의 마지막 방송이고 저희 방송이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바뀐다고 출연료가 바뀌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수요일보다는 좀 목요일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댓글이 지금 뭐 불하면 꺼져 소방차가 꺼져요. 네, CCM 이재 사역자님 라이터로 눈썹도 지져요. 네, 뭐 최소웅님 라이터 성령의 불. 네,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라이터를 언급하겠습니까? 오로지 하이텐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터로 삐져 나온 실밥도 지지고요. 네, 그렇죠.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물건이든지 용도에 쓰임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쓰일 수 있다.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토크쇼도 어떤 저의 명예와 어떤 저의 인기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방송을 한다면 저는 지옥에서 불타야 돼요. 네, 네. 지금 옆에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무섭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저 이뻐 나치 될까 봐요. 푸하하하하. 네, 푸하하 공감되고요. 네. 네, 어우, 뭐 별별님 맞아요. 네, 아마 이 방송 중에 오프닝을 가장 시끄럽게, 가장 재밌게, 가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닐까. 네, 오늘은 이제 연말 특집이라 우리 또 콘서트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빨리 지나갈 겁니다. 네, 마치 올해처럼 네, 지나갈 건데 2021년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오늘 정말 귀한 분들, 뭐 매달 정말 귀한 분들 모셨지만 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와 또 오랜 시간 또 우리 친한 동생들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특히 반가워할 분이 또 한 분 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개할 건데 오늘 나오신 분은요 두 분 다 이제 보컬리스트고요. 네, 또 작사, 작곡, 네 막방 아니다. 여튼 되게 다재다능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소개해드리면. 같이 인사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텐션 연말 특집 콘서트에 함께 해주실 어텀님과 김은희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분위기 좋죠? 네. 네, 먹방 담당 김은희입니다. 네네. 아, 먹방 담당. 오늘 오기 전에 저랑 먹방을 네. 국밥 그쵸. 달리고 왔고. 아, 너무 좋았어요. 네네.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어텀님도 네. 저와 먹방을 이미 두 번 정도 최근에 달렸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또 이제 먹방으로 네, 같이 육의 양식을 쌓는, 영의 양식은 같이 쌓는데 육의 양식을 같이 쌓는 사이입니다. 자, 본인 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일단 우리 어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네, 아까 정말 멋있게 소개해 주셨는데 겨울에 필요한 불과 같은 싱어송 라이터. 네. 노래하는 라이터. 네, 노래하는 라이터. 네. 네. 가을 감성으로 노래하고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크리스천계의 불티나 같은 분이죠. 네. 자, 이분은 약간 불티나보다는 아리랑에 가까운 분 같은데 성냥개비. 아, 이건 모르시는 분들 많겠다. 그죠? 네. 본인 소개해 주시죠. 김훈입니다. 어, 나는 이름만으로 이미 존재감이 있다. 네. 옆에 또 닉네임도 어텀 쓰시고 김훈이님 하셨는데. 네. 자, 일단 우리 김훈이, 아, 저기 어텀님. 네. 좀 헷갈렸어요? 정신 차리세요. 네. 네, 네. 어, 어텀님께서는 일단 이름이 어텀. 어떤, 네. 어텀이 어떤 뜻인지 한번. 네. 네, 어, 어텀은 가을이란 뜻이죠. 네, 제 가을? 목소리가 약간 네. 가을과 닮았다라는 저의 주관적인 견해 하에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저 오랫동안 봤으니까 저희가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봤는데 예전엔 겨울이었어요, 느낌이. 네. 네. 겨울, 겨울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요즘 근데 사계절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있기는 한데 네. 일단은 제 목소리 톤이 네네. 좀 가을이랑 닮았다라는 아, 그런 어떤 어, 그렇긴 하네요. 네. 네. 그런 설정을 두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룹마다 다 있더라고요. 아. 그 뭐 에스파에는 겨울이 있잖아요. 네네. 윈터가 있고. 네네. 뭐 서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저는 어텀을 한번 해 보자. 어텀으로 생각으로. 네. 또 팀님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잖아요. 아, 네. 네. 사계절이 있고. 네네. 어쨌든 정말 비발디 같은 음악을 하시는 음악이 되게 네, 그 사계절에 맞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리허설 할 때 잠깐 네. 이게 오랜만에 제가 이제 이 노래하는 걸 현장에서 사실 봤거든요. 좀 코로나 때문에 또 같이 할 일도 워낙 없었고 네. 봤는데 제가 뭐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솔직한 제 느낌 말씀드리면 내공이 겁나 많이 쌓였어요. 그렇죠. 제가 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노래 시작했을 때부터 네. 봤기 때문에 네. 알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도 잘 했지만 네. 지금은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더 잘 들어오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라이브 무대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담을 주시네요. 저도 사실 현장에서 직접 네. 뵌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노래하시는 아, 거는 네. 사실 네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물론 CD로는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그 CD 집에 있죠? 네, 그럼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기 이사를 최근 하셨는데 미니멀 라이프를 추가하셔서 아~ 짐 정리를 요즘 많이 하신다길래 네, 혹시 챙겼습니다. CD 잘 챙겼나 네, 해서. 잘 챙겼습니다. 아, 네네, 역시. 소중하니까요, 어떤 CD. 네. 우리 김훈이 님께서는 사실 네. 뭐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네 그쵸 대퍼 밴드에서도 하시고 저희 방송에도 네. 사실 오늘 2021년에 알파가 오메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시작 첫 방송 때 나오시고 첫 방 때 왔습니다. 네, 슐리랑 같이 한번 나오셨고 네. 오늘 21년 마지막 막방을 네. 이제 또 네. 네 이렇게 나오셨는데 본인 그래도 이름 아 이름 뜻이 뭔가요, 훈이? 가르칠 훈의 기쁠 희어.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항상 이게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수염 언제 한번 미실 거예요? 사실은 네. 새해가 되면 한 번씩 밀기는 했었어요. 아 매년 1월에 네. 1월 1일에 한 번씩 밀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밤에 송구영신 예배 다녀오면 네. 그때 밀고 다음날 아침에 맨 얼굴로 새해를 맞이하고 퍼포먼스 이런 것도 괜찮겠다.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실 때 그때 면도기 밀어. 꺼내는 거야. 윙 윙 아, 보라 새수염이 되었더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와 네. 어, 이지 님이 훈훈하다. 네. 히히히 이러시고 어, 되게 아이고야. 네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성규 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네. 버나 이 방송은 처음이네요. 야. 저희 방송은 반갑습니다. 사실 몰라서 못 보는 분들 많은데. 그쵸, 그쵸. 일단 한번 보면 다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는 방송. 왜냐면 제가 겁나 재밌거든요. 예. 네, 그래 가지고 예, 네, 그냥 보면 제가 그냥 들어오라 얘기 안 해도 들어와요. 나중에 제 라방도 오실 걸요, 아마. 네. 정말 의미 있는 숫자죠. 4시 44분 444. 네. 네. 이렇게 러시안 캐시가 떠오르는 네. 44. 네. 시간에 이렇게 남겨 주셨습니다. 김종모 님께서 저 바리깡 들고 갈게요. 네. 저분이 대구에서 네네. 미용실 하고 계십니다. 오. 아. 네. 자주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신데 네. 제 방송에도 자주 들어오시고. 아, 언제만 대구 가시면 한번 거기서 한번 하시죠. 한번 가 보려고요. 네. 네네. 대구에. 네. 어, 지금 이하영 님이 이럴 일이 훈이 님 생을 보는 건가요? 어. 네. 많은 네. 기대 좀 의외치 않은 그렇죠. 기대감을 주고 그럴 계십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훈이님은 아, 일단 우리 어떤님 네. 한번 질문 한번 하죠. 네. 네, 이 방송에
네. 어떻게 일단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네. 보통 이건 맨 마지막에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좀 틀을 깨는 방송이라 네.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하이텐션이 아니어가지고 네네. 사실 조금 걱정을 하고 오기는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슬슬 이제 텐션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세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네. 요즘에 그 트리를 맘잡고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만큼. 지금도 굉장히 많네요. 네, 네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물씬 네.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 지금, 지금 봤어요.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거 빨간색 많이 하잖아요. 서, 네. 연말 선탄절 네, 되면. 여기는 하얀색이에요. 너무 성스러워요. 그렇죠. 보통 하얀색은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이제 그 상위에다가 하얀색 깔고 이러는데 이건 특이하게 네, 또 이렇게. 근데 이쁘네요. 여기 선입견이네, 좋아요, 이것도. 좋네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그 눈 온 것 같은 네. 느낌? 그리고 제 뒤가 빨가면 네. 너, 좀 무서웠을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흰색 야, 좋습니다. 네. 보혈의 희 약간 이런 느낌. 예스. 지금 여기 봤는데 우리 어떤 님 지금 닉네임 생겼어. 라이터 언니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라이터 언니 20대 같아요. 네. 나이 공개는 아마 안 하실 건데. 네. 네. 일단 뭐. 네 저도 공개 안 할 거예요. 옛날 제 방송 스타일이면은 네. 공개했을 거예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저도 조금만 네. 더 친했으면은 아. 이미 얘기했어요. 네, 안 할 건데 아. 일단 실제 나이보다 굉장히 동안입니다. 네,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뭐 아무도 나이를 못 맞춰요. 그렇죠. 제가 네,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죠. 이 정도는. 네, 인물 탐구, 네. 인물 탐구, 인물 검색. 네. 네이버 인물 검색에 네네. 원래 그 연생이 떴었는데 네. 삭제했어요. 아, 그 본인 설정할 수 있는데 생년월일 공개하는 거. 아, 네. 그래서 공개를 네.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생년월일을 처음에 감추고 몸무게만 공개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더 많이 파격적인 것 같아서 몸무게를 감추고 생년월일을 공개한 케이스입니다. 네.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 맞아, 맞아. 네. 우리 그 많이 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왜 생각이 안 났지? 네. 영어로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닌가? 영어라서. 네. 역시 수준이 높으신 이제 하이텐션 시청자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라이타운이 약간 여담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저와 이제 유튜브 하고 있는 연도 많이 하시는 또 사역자이긴 한데 오한나 자매랑 네. 여기랑 이제 어텀이랑 셋이서 이제 대학내에서 만났어요. 네. 그때 이제 연극을 같이 하나 봤는데 그때 이제 마스크를 이제 지금 마스크를 안 끼고 나는데 네. 이 얘기 나오면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마스크를 가리고 눈만 나면 로제를 되게 많이 담았어요. 로제.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요. 네네. 네. 근데 실제로 힙한 스타일을 되게 오늘은 약간 좀 이렇게 얌전하게 입고 오셨는데 네. 굉장히 힙하게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수우파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모자도 그런 모자에 이렇게 딱 쓰고 나오니까 실제로 노젠지 알고 댓글을 다시 목사님이셨어요. 노제 소개해달라고 막 콘서트 티켓 보고 싶다고 네, 그런 여담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금 공감을 안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얼굴을 다 가리면 좀 비슷해요. 네,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네. 다 가리고 전주. 멀리서 이렇게 딱 네. 찍으면 스무 살 아니었나요? 아 오늘 너무 잘 되겠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방송이네요. 여기. 네, 지금 이름이랑 소감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시간 20분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방송 금방 끝나요. 호니님, 네, 두 번째 이제 오셨는데 네. 소감이요? 네, 소감. 지난번에 첫 방송 때 제가 왔을 때 네네. 이렇게 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하이 텐션에 이렇게 로우텐션인 사람이 네네. 왔다. 뭐 이번에도 이렇게 알파 오메가를 하셨는데 네. 오메가도 이렇게 로우하게 갈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선곡도 굉장히 로우한 네, 오늘 제가 작정하고 왔어요. 네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 하이 텐션 방송은요. 네. 사실은 로우텐션인 분들이 나오면 더 재밌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점점 하이에 물 들어가는 걸 제가 보거든요. 결국에 이제 약간 로우에서 미드까지 올라가시고 끝나거든요, 네. 이 방송이.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닝 시간을 좀 가졌는데, 네, 뭐 오메가 3, 네, 이게 무슨 얘기죠, 오메가 3? 네, 오늘도 화이팅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메가, 우리 오메가 같은 존재라는 뜻인가 보다. 알파와 오메가 3. 아, 알파 오메가 3. 네. 오, 좋아요. 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닝 공연, 네, 들려드릴 텐데 댓글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 안 읽을 수가 없네요. 크케님 되게 수다스러우신데 제가 만난 크케님은 전천개만 보이더라고요. 아, 혹시 네 얼마 전에 만나셨던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여근아 누나 그 연 독주에 맞아요. 갔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고요. 실제로 보면 지인들 아니면은 조금 의외로 좀 얌전한 면도 있어요. 제가. 저 미친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너무 이러면 힘들 수 있잖아요. 네, 김종원님 수다 고만 찬양으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 곡으로 이제 제가 한 곡씩 이제 부탁드릴 건데
훈이님이 먼저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네네. 하겠습니다. 약간 분위기 있는 거 하실 것 같으니까 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제가 크케님께서 네.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실 때 네네. 연말 느낌의 곡을 좀 네, 가져와 달라고 오늘 세 곡씩 부탁했는데 그 중에 한 네. 곡은 좀 그런 거 부탁해다 네, 연말 했죠. 느낌 그리고 크리스마스 느낌을 좀 네, 약간 그런 컨셉. 네. 그럼 제가 그런 곡이 전혀 없어요. 아~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말 말고 네네. 말년 느낌의 곡을 하나. 아 어떤 느낌이야? 말년이요. 말년. 네네. 네, 인생의 말년에나 부를 만한 가사가 있는 곡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저 네네. 오늘 작정하고 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방송 부셔버리려고요. 아, 근데 지금 어떤 곡인지 자세히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 저는 곡 제목... 심지어 리허설도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무슨 네, 곡일지 네. 모르세요 전혀. 제목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은 언제 뵐까. 언제 뵐까. 네, 예수님 언제 뵐까. 아, 진짜 말년입니다. 아, 저는 이제 뭐 말년 컨셉에. 언제 뵐까 하니까 약간 가수장 치르는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언제 뵐까 주님 언제 뵐까 네네네네. 네 우리 한번 그럼 우리 김은희님의 언제 뵐까 네. 네. 이 라이브를 진짜 오랜만에 아 그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네 나 예수님 언제 뵐까 하나뿐인 사랑 두 손에 가득 욕심만 들고 나 내 사랑 언제 만들고 나 내 사랑 어찌 뵐까 고생했다 맞아주신 그 눈빛을 자격 없는 내 손들어 언제 뵐까 내 하나뿐인 사랑 두 손에 아무것 없이 나 사랑 이제 만나리 나 예수님 이제 만나리 내 예수님 이제 만나리
찢었다. 오! 찢었다. 와. 네. 정말 노래도 찢었어. 감사합니다. 외쳤어. 찢었어. 성대도 찢어졌어. 네. 아. 언제 뵐까? 이게 반복되는 구간이 얼마나 호소력인지 지금 보러 가시죠. 이럴 뻔했어 제가 진짜. 네, 정말 그 정도로 네, 굉장히 호소력 있는. 감사합니다. 네, 야 역시 믿고 듣는 네. 음악 믿고 듣는 이제 훈이 목소리였어요. 네, 와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박수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은혜 아 우리 본명 은혜님인데 네. 네. 우리 저도 모르죠 은혜라고 했나? 네. 네. 우리 어터님께서 지금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지금 너무 이 네,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네, 근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 또 다른 네. 매력으로. 네, 우리 박근희 사관님, 네, 우리 구세군에서 계시는. 네, 오늘 번개타 뒷배경이 크케 형님 마음처럼 새하얗고 번쩍번쩍거려요. 아,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커피 사준 보람이 있네요. 네, 검은 갈기님, 와우 반가운 얼굴도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관중 목사님도 오셨군요. 어디 계시죠, 김관중 목사님? 검은 갈기님이 김광준 목사님이신가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우리 프론티어에. 네. 아, 목사님 검은 갈기.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검은 갈기 뜻이 뭘까요? 검은 갈기. 전도 코멘트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갈기 하면 원래 갈기, 사자? 사자. 그 주 네. 약간 그런 뜻인가요? 주님의 사자? 아니 우는 사자. 아니 그 막이잖아. 근데 왜 검은색? 저 왜일까요? 검은 갈기 뜻이 너무 궁금한데 노래 이제 듣는 동안에 검은 갈기 뜻이 뭔지 알려주시면 너무 궁금하니까 네.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텀님께서 이제 들려주실 네. 건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그 크리스마스 또 연말이랑 연관된 네. 곡을 좀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네네. 저는 네. 캐롤을 준비했거든요. 캐롤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은혜 막 하다가 막 저 갑자기 캐롤이 네. 은혜죠. 네, 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되게 좋은 뜻이에요. 제가 부를 네. 노래가 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라는 곡인데 네. 이제 뭐 당신의 고통이나 네. 뭐 힘든 부분들은 다 사라질 거고 네. 이제 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자 약간 대략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는 네. 그냥 분위기로 한번 네. 이렇게 메꾸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머리띠를 네네. 갖고 왔습니다. 네. 검은 갈기는 네. 아닌가요? 갈색 갈기. 금색 갈기. 네. 네. 그래서 예, 나름 이렇게 좀 소품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네.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한 동안 검은 갈기 뜻이 나왔어요. 초딩 때 읽었던 만화 주인공. 아무 의미 없다는 거네요. 아무 의미 없는데 어찌어찌 쓰다 보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게 코스프레까지 하시고 네, 코스프레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아 그리고 이 네. 곡은 제가 예전에 커버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연주를 직접 저 같이 기타 연주 해주시는 이광선 씨가 녹음을 해서 네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솔로 부분도 있으니까 네네. 라이브 연주를 듣는 것처럼 감상하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터님께서 부르는 노래 제목 겁나 긴 곡. 네, 제가 무슨 뜻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네, 그냥 제목이 되게 긴 곡이에요. 캐롤, 캐롤. 네, 캐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리들. 네, 이렇게 네, 캐롤 하겠습니다. 네. 하게 사파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or night and trouble will be out of sight. Oh,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Make the year take it from night on night. Trouble will be miles away. Here we are as in olden day. Happy
happy golden days of yore. Faithful friend who are dear to us, get only to us once more. Do the well-being, all will be together. The face alone, hand on shining star upon the earth. And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now.엔딩 요정으로 제 얼굴이 나와서 굉장히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키는 다행이다 화면을 안 봤어요.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데 하필 저 머리 만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네. 눈을 감고 불러서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귀를 창조하신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네. 좋았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라이터 언니 너무 귀엽다고 아, 네, 얘기하고 어떻게 오늘요를 라이터 언니 라이터 언니 됐네요. 네. 곤란하네요. 네. 네. 사실 저 때문에 이런 캐릭터 장면들이 생긴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어떤 뭐 다 생각 안 나지만 네, 여튼 네. 네 이하영님, 네 목사님 힐링하시길요. 네 우리 검은갈기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또 여러 가지 좀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데 큰 일이 좀 있으셨는데. 네, 그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방송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되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감성 돋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네, 감성보다는 우린 감정이 앞서는 방송이라서 그쵸. 야성, 뭐 괴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어울리는 방송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은 우리 훈이님이 저번에 왔을 때 음악 시작하게 된 얘기 나왔었죠.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랬겠죠. 네. 그래도 또 새로 들으신 분들 좀 많이 계시니까 음악을 일단 우리 어떤님 방금 노래 또 마치셨으니까 네. 처음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아, 음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긴 했는데 네.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고 제가 목소리가 약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허스키하다 보니까 네. 그 동요 같은 거를 부르면 되게 웃겼나 봐요. 저 이 에피소드 듣는데 네. 너무 웃겨요. 그 얘기해서 이게 사실 되게 웃긴 네. 얘기인데. 그래서 네. 그 제가 어렸을 때 동요대회를 나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니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서 면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런 목소리로 동요를 하면 사람들이 다 웃을 거다. 그때 그러니까 뭐 어떤 거 부르셨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랫집 윗집 사이에 이 이제 톤으로 네. 이제 네. 그때는 또 목이 더 좀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 지금 근데 그거 아세요? 허스키 보이스 네. 그 약 그게 많이 없어졌죠. 네, 네. 발성의 힘입니다. 네. 발성의 힘인데 옛날에는 이제 가래가 많이 좀 끓어서 아랫집 뭐 이렇게 라이터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이거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가뜩이나 오해를 많이 받는데 별명도 라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하니까 네. 마음이 왠지 무거워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네. 목소리로 동요 대회를 나가겠다고 이제 하니까 주변에서 네. 다 말리고 부모님도 네. 말리고 웬만하면 참아라 하셨는데 네. 나갔어요. 나가서 끝까지 노래 불렀어요. 모두가 말리는데 불구하고 네. 야. 이렇게 불렀어요. 막. 네. 네. 사실 10년 전에 나와서. 제가 들었을 때는 목소리가 네. 굉장히 허스키해가지고 네. 이제 그 모사를 못하시겠네요. 할 수는 있는데 또 목이 아프니까. 아, 그렇죠.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네. 그 동요대회 나가고 네. 사실은 이제 참가상을 탔죠. 아 참가상.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분이 안 풀려서 네. 저는 합창반을 들어가겠다고 해서 합창반을 또 들어갔어요. 아, 음악에 들어갔는데, 대한 열정이 엄청나게 있었네요. 네. 근데 네. 그때 제가 큰 좌절을 맛보고 성인이 될 때까지 노래를 아예 안 했어요. 그때 사람들 반응이 안 좋았어요? 합창반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네. 막 남아서까지 연습을 하고 했는데 네. 학기말 평가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노력은 가상 하나, 음색이 곱지 못함. 오, 근데 제가 네, 그 글을 딱 보는 순간 네. 아, 나 같은 사람은 노래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이제 메조 소프라노를 했는데 사실 되게 많이 긁혔겠죠 소리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실제로 고등학교 때 노래 시험이 있어도 노래를 안 불렀어요. 아예. 그러다가 네. 고등학교 때 이소라라는 가수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오 저분 톤이 되게 로 우리 이런 약간 톤이잖아요. 근데 너무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한번 흉내내 볼까 해서 이제 그때 노래방을 자주 갔죠. 그래서 그 노래를 하면서 아, 나 같은 사람도 어울리는 노래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찬양만 열심히 하다가 네. 아, 음악이 너무 더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이제 뭐 나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예체능을 하는 게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특별한 사람들만 어렸을 때부터. 근데 갑자기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또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네가 나이를 먹었는데 무슨 노래냐. 네. 그런데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때 이제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그 스쿨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갓피플에서 그 스쿨이 딱 열렸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왜 가스펠인데 블랙일까? 네. 아... 화이트 가스펠이면 괜찮을 텐데 왜 블랙 가스펠이지? 검은갈기. 네. 네. 근데 어딜 또 보니까 또 브라운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 약간 이상한 데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감하는 날까지 새벽까지 네. 밤 그 자정이 넘을 때까지 창을 열어놓고 한 네. 진짜 100번은 눌렀다가 취소했다 눌렀다 취소했다 혼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더 약간 내성적인 성향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클릭하고 이제 돈을 딱 내고 갔는데 오디션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 막 오디션을 막 다 보는데 애들이 막 가요 막 낭만고양 네. 막 이런 거 부르고 너무 잘 부르고 하니까 밖에서 아, 나 이제 떨어졌구나 이제 돈도 내고 떨어지고 노래도 네. 못 배우는구나 약간 네.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막 이러면서 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정말 소심하게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합창단을 하면서 콰이어를 하면서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 그 시작이 됐고 네, 초석에 딱 시작이 됐고 근데 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센 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다 너무 잘하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몇 개월 안 됐을 때 리노미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를 그 리노미요? 네 리노미 아 리노미 커크 플랭클린의 리노미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조를 다 짜서 네. 다 한 명씩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전공자였는데 네. 그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시키니까 그 딱 한 구다리만 부르면 되는데 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한 300번 들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첫 곡을 도전을 했는데 그 딱 네 마디를 성공을 했어요. 솔로로. 네. 그때는 진짜 막 되게 잘 못했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 아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됐고 이건 정말
더 중요한 얘기인데 네. 제가 음악을 꼭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마음속에 좀 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성격이 이제 내성적이고 네. 이제 부모님이 좀 이제 교회 네. 교회 이제 사역을 하시던 네. 그런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원래 사역자 자녀들은 어디 가서 풀 데가 없잖아요. 네. 그거를 어디 가서 전 잘 풀었는데. 아니 저는 풀 데가 없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네. 이렇게 고민 상담이랍시고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유일하게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노래할 때만큼은 네. 뭔가 하나님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는 잘 못했던 것 같은데 혼자 건반을 잘 치지는 못하지만 뭔가 찬양을 하면 뭔가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랑 나랑 소통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깊은 기쁨을 맛보고 나서 힘들 때마다 노래를 불렀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처럼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 기쁨을 알려주고 싶다. 그럼 대신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달자가 좀 되어야겠다. 예, 어떻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시게 됐고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곡조가 있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게 신중앙 콘서트라는 어떤 그 공연 기획에서 처음 십몇 년 전에 만났는데 네. 그때가 그러면 그 시작하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합창을 하다가 네. 바이오에 있다가 네. 계속 합창을 하기보다는 네. 내가 내 스스로의 메시지를 조금 만들어서 이제 뭔가 좀 제대로 뭐 해봐야겠다. 네. 그때 만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 네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아니, 뭐 전혀 네 그런 모습 없었는데 네. 아까 하시는데 뭐 매력 있어요.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선생님 나빠요. 선생님 뭐 계속 선생님 얘기 나왔는데 네 진정들 하시고요. 자 우리 훈이님은 그러면 네.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나요? 지금 얘기에 깊이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제가 얘기해야 될 생각을 네. 하나도 안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약간 재능이 있었어요. 저보다 난 재능이 있다. 네, 저는 재능이 되게 많이 있었나 봐요. 네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가 뭐죠? 초등학교네. 네. 소학교 때 네.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저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역시나. 근데 그 제가 15번이면 15일에 뭐 노래 시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내가 찾던 목소리야. 내가 찾던 목소리야. 네. 되게 극찬이잖아요. 그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신기하다. 합창단을 만들고 계셨어요. 초등학교 네네. 합창단을. 근데 저를 그냥 이렇게 딱 보시고 내가 찾던 목소리야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 합창단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저희 그분은 음악 선생님이고 담임 선생님이 쟤 안 된대. 왜요? 왜 안 된대요? 뭐랄까 선생님들도 저를 좀 싫어했었어요. 너무 어두운 애여서. 또 그런 일이. 네. 그래서 좀 네. 어두운 면을 많이 얘기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좀 안 좋은. 그래서. 그 씨앗이 하나 심겨진 거죠 그게. 어쨌든 그 한마디가 네. 네. 거의 유일하게 받았던 칭찬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지금 진짜 많이 받죠. 잘생겼다 엄청 받죠. 노래 잘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지금 받았어요. 멋있다 아멘. 근데 네. 그 작은 씨앗 하나 심겨진 게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계속 해오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다른 건 몰라도 노래를 할 수 있게끔 됐었던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제가 그래 나 노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얻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게 저희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제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의 사실 좋은 분을 많이 못 만났어요.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음악 예체능 아니면 뭐 엔터 쪽 이런 쪽에 하려는 친구들을 되게 이렇게 보는 좀 시선이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지금 이게 하나의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오히려 많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그쵸. 재능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꼭 막 날라리 막 노는 애들이 막 하는 막 그런 게 많이 봤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그런 시선이 많았고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분이 제 성함도 아니죠. 뭐 다른 선생님들 이름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재환 선생님이라고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진짜 그분은 과목이 도덕이라 그런지 네. 정말 그 삶으로 그렇게 하신 분인데 제가 음악에 재능 있는 걸 아시니까 항상 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종례 시간이라고 하죠. 끝날 때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온 수고했고 이제 다들 뭐 집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가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꼭 노래를 한 번씩 시키셨어요. 애들이 있는 데서. 근데 저는 그걸 안 뺐어요. 그리고 제가 개그를 제가 사람도 되게 즐겁게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막 그런 개그 같은 것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마음껏 펼치게 해주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딱 1년 뵙다가 제가 그때 안동에 있었을 텐데 서울 올라오기 전에 그 1년 만난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되게 또 힘이 됐고 네 그랬습니다. 네, 오, 또 반가운 분들 또 오셨는데 네 김유빈님, 네 크키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하은님, 네 김하은 친구겠죠?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다시 김하은 사역자님, 네 훈이 사역자님. 아 우리 유빈님은 계속 이름을 외쳐주시네요. 크키님, 훈이 사역자, 하나님 빼고 다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여기 또 어텀님 있어요. 어텀.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호님께서 훈이 사역자님은 하나님 손에 잘 잡혔어요. 안 그러면 깡오빠. 깡오빠 뭐예요? 깡오빠. 깡패. 아~ 네. 아~ 근데 실제로 그랬었어요. 아~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길 다니다가 네네. 그 스카웃이라고 하죠. 아~ 스카웃 제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 보이스카웃.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순화하겠습니다. 네. 네. 하은님 번아요. 네. 하은 사역자님 깡 알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음악은 그렇게 시작하시게 됐고 그러면 네.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 네. 네. 약간 상황에서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약간 면접 보는 것 같긴 한데. 네. 토크쇼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네, 토크쇼. 여기 인터뷰 위주로 원래 네. 돌아가요. 네. 사실 거의 모태신앙이나 다를 바가 없어서. 네. 그냥 공기 같이 네. 숨 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네. 약간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네. 난 여기에 있고. 네. 그러니까 내 고난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막 진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느 날에 갑자기 막 의심이 되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모태 신앙이지만 네. 계속 그런 의심들이 네.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역을 네. 하는 중간에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어딜 갔는데 네.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저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기복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나도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좀 인간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아 그냥 저 자리에 그냥 가만히 나를 바라봐주는 존재가 있구나.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했죠. 아, 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믿음은 마치 비트코인 같아요. 떨어지면 안 돼.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훈이님께서는 네, 어떻게 또 또 질문이 뭐였죠? 네, 신앙생활이요? 네, 네 방송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는 데 집중해 가지고 제가 일단 그 아까 전에 노래의 씨앗처럼 신앙의 네. 씨앗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유치원 때 네. 이렇게 교회 끌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까 네. 그 교회에 있는 선교원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저를 그냥 넣고 싶으셔서 그렇게 다니셨고 네 네. 뭐 그게 졸업한 뒤에는 저는 교회를 안 다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나 네. 뭐 행사 있을 때만 종종 네. 이제 상품 주는 날. 네. 갔었던 기억이. 고객의 있고, 입장으로 왔군요. 네. 그 뒤에는 네. 중학생 때 참 네. 공교롭게도 네. JMS 2단 단체. 네, 2단이에요, 2단. 네. 2단 교회에 그 친구 따라서 놀러 갔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죠. 처음에 나 귀를 의심했어요. JMS였길래. 네, JMS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갔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지금도 그런데 어떤 사상이 있냐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예요. 아. 네. 그래서 그걸 막 푹 빠져들고 이런 건 아니고 성경을 네.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그래서 보면은 그 1단계에서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하다가 어떤 네. 단계에 이르르니까 그 사람을 이제 메시아로 엮어가려는 꼼수들이 보여서 이거 아니네 하고 나왔. 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제가 얻은 게 뭐냐면 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이 내성적이고 소심한 제가 네. 사람들 앞에 서서 무대에 서서 뭔가를 하는 것에 뭔가 열렸던 것 같아요. 네네. 거기서 많으면 막 2만 명, 3만 명 앞에서도 노래하고 춤추고 했거든요. 그 JNS 거기가요? 네. 아. 거기가 그런 걸 많이 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가요. 아 맞아, 거기 네. 또 젊은 청년들 많이 오고 확실히 재미는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제대로 된 교회 들어가면서 제가 네. 찾아 들어갔어요. 네. 교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음악 생활을 하고 네. 신앙 생활을 하고 거기서도 이제 근데 교회들이 참 아쉽지만 네. 열심히 있으면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게 많죠. 네. 네. 네,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토요일에 처음 놀러 가보고 주일에 바로 참석했는데 네. 그 주부터 성가대 대원을 하고 와. 아, 그 달에 성가대 대장이 되고 대장. 네, 그 해가 아. 넘어가는 그때 네. 임원이 되고 막 그랬었어요. 어, 나중에 막 교단 노회장님까지 됐네. 그러니까 열심히 되게 있었어요. 아, 네. 한번 일단 시작을 하면 네, 그렇죠. 끝이 보는군요. 네, 네. 아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건 신앙은 아니었죠. 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했던 그 욕심이었고. 네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대학에 가면서 이제 하나님 아. 좀 더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죠. 아 그래서 지금의 이제 또 찬양 사역을 또 네. 열심히 또 그 아시겠지만 우리 훈이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예전에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네, 없어졌어요. 신의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나오셔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또 러브콜들이 있었죠. 제가 그때 당시 그때 한창 그럴 때 제가 통화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훈이한테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인터뷰나 이런 거 좀 연결해 주려고 했었는데 훈이가 오히려 너무 감사하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중하게 약간 거절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자기는 오히려 찬양 이게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있는데 네. 본인 이제 찬양 사역과 이쪽 길에 본인이 이제 더 좀 올인하고 싶고 그쪽에 반성 잡기 위해서 네.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그렇게 왔고 열심히 또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얘기한 동안에 우리 0710 네 카페 교회 네 제가 있는 동네에 아... 있는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형님께서 훈이님 지혜로웠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앞에도 여러 가지 뭐 메시지가 있었는데 네, 지나가서 못 외웠어요. 네. 자, 좀 약간 묵직한 질문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좀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거 질문 한두 개만 하고 또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한 해를 보내는 또 기분과 그 다음에 내가 이 한 해가 시작됐을 때 계획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마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떻게 저 생각했던 게 그 좀 성공을 했는지 성공한 건 뭐고 결국 성공하지 못했던 건 뭔지 네 그런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아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네네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 항상, 계획은 없었고 네 항상 계획은 없어요. 네. 새해에도 계획은 없어요. 네네 그냥 하나님 길 잘 따라가는 게 계획이라면 계획인데 네. 만약에 그거라면 성공을 한 거죠. 지금은 네. 네 여전히 노래하는 삶 살고 있고 네. 찬양하는 삶 살고 있고 많이 바쁘시는데 요즘에 예배하고 있고 네, 네. 많이 바빠요. 네네 네. 코로나 바빠. 시대를 맞이해서 무대는 많이 없어졌는데 그 무대 밑에서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네뭐 녹음 디렉팅도 네. 보시고 감사히 여러 가지 생겨나서 네네 네. 음악 아. 제작 쪽으로 많이 제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년에도 아마 그 일들을 계속 하겠죠. 좀 더 깊이 좀 더 넓게 할 것 네. 같고. 개인적으로는 네. 30대 마지막. 아 네. 이제 15일 정도 남았죠. 30대 마지막. 어 그래요 형? 네 그렇습니다. 아, 앞에 내가 흥이라는 얘기 다 해놓고 네. 사자를 붙입니다. 아, 여기서 남다를 거예요 아마. 3에서 4로 바뀌면 남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있어요. 네. 어떤 삶이 펼쳐질지 네. 어쨌든 10년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 지금 뭐 공감되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계획 세우다 말짱 도루묵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저 말이 좀 공감해요. 저도요. 제가 절에서 그러니까 네. 제가 29 때 네. 인생 계획을 다 세워놨었어요. 아~ 아주 타이트하게. 저도 그때부터 먹고 싶은 음식 100가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1000개를 넘어가지고. 근데 첫 계획이 틀어지는 걸 보고 네. 아 하나님 그냥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아~ 이걸 딱 인지하고서는 그냥 계획을 안 세워. 오해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그렇다 뭐 계획 세우는 게 허무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 네. 성향들이 그럼요. 있는 건데. 자 우리 은혜 아 저 은혜님이래. 어텀님. 네. 네.
사실 저는 되게 계획 중독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다이어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도 막 그 하루를 나눠서 계획을 다 세우고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하루를 시간 단위로 네. 그러니까 하루 야. 해야 되는 거 못하면 또 미루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도루묵인 걸 아는데 네. 알면서도 성향이 약간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적어놓으면 내가 얼마나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림이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꼼꼼히 체크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작년에 사실은 제가 좀 크게 아팠다가 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원래 그러고 나면 주님 제 인생을 막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막 네네. 이러면서 뭔가 막 그때 막 CCM도 한 곡 쓰고 아, 나 이제 사역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흘러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 라이터잖아요. 그래서 네. 싱어송라이터인데 네 저는 지금 이제 그냥 대중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나는 대중음악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이게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지금 이게 좋아서 하고 있는 건가?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네. 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건 확실하니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주어진 거를 잘 마무리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써놓은 곡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마무리해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계획인 즉슨 자작곡들을 한 곡씩 다 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역경이 없으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역경들을 겪으면서 네. 올해 원래 내려고 했었던 곡들이 다 좀 밀려서 내년에 네.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 그리고 제가 원래는 어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 이름도 하나 있죠. 네, 그 전에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말해도 돼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얘기 안 할게요. 네. 처음 시작했던 이름은 은혜 공장이라는 거였어요. 제가 은혜, 은혜 공장장이라고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제가 이름이 은혜여서 은혜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약 자꾸 근로자가 연상이 된다. 약간 음악하고는 좀 멀게 느껴진다. 네, 약간 기계공학과 나왔을 것 네. 같고, 네, 공장장. 그래서 이제 고급스럽게 가자 해서 네. 가을은 이제 어텀인데 그때 네. 이제 약간 에피톤 프로젝트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고급스러운 브로콜리 넘어가죠 막 이런 거 프로젝트를 한번 붙여보자. 네. 그래서 어텀 프로젝트였는데 이름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꾸 어떤 프로젝트 네 어떤 네 어떤으로 알다든지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원래 팀이라는 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같이 했다가 또 헤어졌다가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네. 홀로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의 계획과는 완전 다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계획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건 음원을 내지 못한 거지만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으신가. 그래서 열심히 곡을 쓰고 있어요. 아. 곡을 쓰고 마무리하고 네. 이제 내년에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 또 홀로서기 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 나눌 거고요. 네. 0710 앞배교회님께서 내년에 코로나 상관없이 교회 계획을 세워도 될런지요. 네. 코로나 가운데 뭔 계획입니까? 김정모님께서 네, 굉장히 돌직구로 네. 저는 계획이 전혀 없이 사는데 네. 그런 생각들은 해요.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열심히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계획은 없지만 열심히 네. 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는다 그랬었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네네. 갑자기 빵 터지셨어요. 코로나 가운데 뭔 계획입니까? 그럼 저는 이런 거예요. 네. 코로나가 심해지면 이런 계획 이렇게 네. 흘러가겠지 혹은 네. 이게 풀리면 이렇게 흘러가겠지. 어쩌면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죠. 그 아까 우리 이제 사실 우리가 다시 역경을 네. 겪고 있는데 우리 아까 어터님도 지금 역경이라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게 역경으로 뒤집으면 경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들이 네, 이 시간들이 역경이지만 결국 이겨내고 뒤집으면 결국 각자의 경력이 될 거고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또 준비하신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훈이님 먼저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도 훈이님이 먼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곡? 네. 아니 누가 먼저 어떤 먼저 하고 싶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네네. 먼저 할게요. 네네. 지금 얘기랑 아주 이렇게 흘러서 네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아, 네네. 다음 곡은 제가 이제 제 개인 방송에서는 좀 몇 번 불렀었던 곡인데, 네. 그
연말이긴 하고 크리스마스 네. 시즌이긴 한데 네. 요즘에 우리에게는 조금은 좀 네. 그런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한 마디 건네줄 수 있는 응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응원이라는 네.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형한테도 하고 싶었던 얘기고 해주고 네. 싶었던 얘기고 그리고 아 혹시 욕설이 들어가 있나요? 네? 아니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길래 욕이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잘 조합해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응원이 됐으면 네. 좋겠다는 응원하는 생각으로 하는 노래라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훈이님의 제목이 응원이라고요? 제목이 응원이에요. 아 제목이 응원이라고 합니다. 응원이 음원이 아니라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외롭지 않고 잿빛 도시가 익숙해져요. 10평 남짓 나의 집이 펴고 가보시죠. 예. 아, 노래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이런 느낌인데 제가 끝나자마자 너무 신나게 하이텐션으로 예 이래가지고 죄송하네요. 노래 나온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지만 우리 또 지금 여기 주제가 지금 불붙어 있어요. 노래의 하은님이 이거 원래 연말공연 때 부르려고 했는데 이만큼 잘 부를 자신이 없어갖고 그럼 부르지 말지 뭐. 네.
근데 다른 분들이 아 불러주시면 더 지금 뭐야 또 나름대로의 예, 그 힘이 될 것 같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어터님께서는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아 원래 준비한 곡이 있었는데 저도 네. 그 위로에 관련된 곡이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응원이라는 노래를 하셔서 네. 그 분위기를 약간 이어서 이 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응원송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어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때 발매를 했던 곡이고요. 괜찮아질 거야 라는 곡이에요. 아, 네. 저 또 신해철님 무한기도 부르시는 줄 알았는데 네. 네, 이 곡은 왜 사람이 너무 힘들면 네.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할 힘도 없을 네. 때가 있죠. 그럴 네. 때 내 스스로한테 약간 이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질 거라고 이 힘겨운 시간들도 다 지나갈 거다. 약간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네. 들려드릴게요. 박수 주시죠, 여러분들. 네. 지친 하루 끝 내 몸을 위고 가만히 누워서 잠을 청해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 난 오늘도 뜬 눈으로 지새는 밤 뭐가 그리 힘든지 나 잘 모르겠어 맨날 참다 보니까 그냥 무뎌졌나 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오늘도 나 혼자 이렇게 위로하는 걸 괜찮아질 거야 정말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뭐가 그리 힘든지 나 잘 모르겠어 맨날 참다 보니까 그냥 무뎌졌나 봐 산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오늘도 나 혼자 이렇게 위로하는 걸 괜찮아질 거야 정말 괜찮아질 시간들도 다 지나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신나는 노래였어요. 하이텐션. 하이텐션. 네. 아, 이 노래가 오늘 그 느낌 꼭 저루에서 준비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 듯한 두 분 다.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요즘 여기 계신 분들도 아, 당연히 괜찮죠. 괜찮아질 거야. 코로나 기간에 뭐가 괜찮습니까?
농담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 백이 있는데요. 네, 우리 아이고. 아이들 자가격리 중. 아, 또 요즘 주변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방송에 또 나오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또 밀리는 경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몇 번 있었거든요. 네네. 네. 김종모님께서 춤 좀 춥시다 하는데 네. 느린 노래에도 춤출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사실 그거 안 나갔나요? 우리 사실 네, 어떤님 부른 동안 너무 노래 좋았고 같이 이거 계속 같이 네, 아, 네, 서로 오늘 분위기가 서로 좀 응원해주는 네.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통 게스트분들 질문이 좀 많은데 오늘은 게스트에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 아니겠죠? 네, 버나 아이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우,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시간이 너무 진짜 시간 빨리 간다, 그죠? 네. 아,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이 하이텐션의 매력이 이렇습니다. 아, 정신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고. 끝나고 나면 나름 여운이 있습니다. 네. 원래 제가 좀 질문한 게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좀 뺐어요, 몇 개를. 네. 네. 오늘 딱 느낌이 좀 하늘을 보내니까 좀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또 나누게 됐는데. 일단 한번 개인 질문을 제가 한두 개씩만 좀 드려볼게요. 일단 어떤님, 네.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앞에 어떤 프로젝트 또 앞에 은혜공장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이제 활동하시는데 네. 어떠세요? 이제 혼자서 활동하시는 게? 인생은 어차피 혼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야, 네. 외길 인생을 잘 가고 있는데 네네.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 전에 네. 같이 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친구들이 뭐 고마워라는 말은 했지만 네. 막상 없어지니까 그 빈자리에 대한 엄청난 고마움과 더 알아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얼마나 네. 그 귀한 달란트를 나한테 이렇게 줬는지 서로의 행복했는지 함께하는 행복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홀로서기를 하면서는 네. 조금 더 좀 더 견고하고 날카롭게 좀 다져지는 것 같아요. 일단 혼자 다 해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더 신앙적으로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절박함도 있고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셨군요. 저는 네. 사실 이제 제가 뭐 피처링이나 세션 활동하는 거 외에는 저는 데뷔 제가 이제 사실은 데뷔 음반이 다들 뭐 2005년도 그때 나온 걸로 아시는데 사실 이제 훨씬 그 전에 나왔거든요. 2004년에 인디 음반으로 나왔었어요. 그 전에 이제 활동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었고 네. 근데 그때 잠깐 한 거 외에는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CCM 쪽은 계속 혼자서 계속 활동을 해서 그렇죠. 팀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물론 많이 고생을 하시지만 좀 부러운 것도 있었거든요. 네, 같이 오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경험해봤으니까 네. 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대기실이 늘 복잡하게 있다가 시끌벅적하게 있다가 네. 혼자 이렇게 또 있고. 후니님도 사실 네. 혼자 활동하는 케이스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혼자 활동한 거에 좀 만족하세요? 저는 사실 예배팀을 오래 해가지고 항상 우르르 다녔었잖아요. 아, 그럼 오히려 혼자 다닐 때 좀 좀 더 좋은 것도 있으시겠다. 장단점이 있죠. 아. 네, 예배팀을 잔뜩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랑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잠깐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 네. 12명이 다 같이 다닌 적도 있었어요. 아~ 그 12명을 또 제가 꾸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아이돌이었나요? 야, 훈이가 12제자? 그중에 누가 가로등 다녔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네. 있었나 봐.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면 팀을 하면 분명히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 네. 네. 아픈 손가락이 네. 있죠. 근데 이제 그때도 왁작왁작하고 그런 거 좋은데 네. 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어서 그리고 그렇게 다닐 때는 사실 제가 많이 챙기는 편이거든요. 아. 많이 편하죠. 사실 후니님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게 네. 후니님 방송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들어가서 좀 이렇게 네. 깽판을 치고 왔는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때 브라이언 형이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 좋은 조건 라디오 네네네. 좋은 조건 네. 보이는 라디오 그 일주일에 몇 번 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한 번씩 네.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검은 그 검은 화면에 네. 그것만 진짜 검은 갈기예요 진짜. 네 맞아요. 검은 화면에 본인 얼굴도 흑백화돼서 네. 약간 흑화된 느낌으로 그냥 딱 제 얼굴만 둥둥 떠있기를 네. 원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묘한 분위기예요. 네. 약간 미스테리 극장 같기도 네. 하고. 그래도 이번에 작업실을 옮기면서 네. 조명을 하나 추가를 파란색 했어요. 파란색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근데 미스테리 그거, 극장 이런 거 보면 색깔 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색깔 좀 바꿔주세요. 네, 빨간색으로 해봤는데 아, 뭐 너무 무서워.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핑크. 핑크. 핑크나 핑크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우리 그래서 그 좋은 정원 지금 좋은 정원 자주 오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또 자주 여기도 지금 들어오시고 이 약간 연계가 있어요. 임지현님, 라니네 등크TV님 다 네. 네. 또 이분들이 또 제 라방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몰려다니는 시 같아요. 이분들이 말 12명씩 이렇게 몰려다니는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깽판 아니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느껴지지만 이렇게 좋은 정원 라디오의 그 매니아분들이 네. 늘 계시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보면 충성도라 그래나 충성된 네,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그 매력이 뭘까요? 매력은 저죠. 야 시대가 네. 바뀌었어. 네. 이런 게 매력입니다. 요즘 교만이 트렌드야. 네. 농담이고요. 제 방송은 네. 약간 일반 기독교 방송이랑 많이 다른 게 네네. 어차피 저 혼자고 네. 제가 막말한다고 해서 잘릴 일도 없고 네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게 솔직한 네. 방송이 되고 그리고 네. 요즘에는 제가 원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네. 2시간 동안 저 혼자 라이브 노래를 계속했어요. 되게 힘들어하셨을 텐데. 네, 신청곡을 받아서 다 노래를 했어요. 네네.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네. 그걸 한 30회? 네. 정도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와, 매주 목요일 밤 거의 뭐 전국 투어 30회 도신 거죠? 어, 11시마다. 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잠깐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사역이 네. 한두 개라도 들어오면 네. 그거 준비하느라 너무 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라디오처럼 틀어드리는 방송으로 네네네. 바꿨어요. 그리고 시간도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줄였고.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리액션 방송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여기도 나와요. 네. 후니사역자님 웃음 너무 좋아서 들어간다고. 저분이 저 약간 그 네. 약간 익살스러운 웃음 되게 좋아하세요. 하은님이 네. 교만이 트렌드야. 크크크. 임지연이 결국 이 말을 해버렸어요. 저는 막 제 노래 틀어놓고 끝나면 네. 와 죽이죠. 장난 아니죠. 너무 좋게 레코딩을 한 곡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다른 분들 노래 틀어놓고도 저 혼자 막 춤추기도 하고 막 혼자 탬버린 흔들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좋아. 나중에 노래방 방송 하세요. 우리 콘텐츠 그거 한번 해볼래요? 괜찮다. 노래방에 가서 에코 이만하게 넣어놓고. 네, 한번 해볼래요. 근데 좋다. 최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있었는데. 네, 여기도 끼고 싶은 것 같은데. 좋다, 좋다,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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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다, 좋다. 요즘 노래방 가서 이거 하나 네. 딱 걸어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노래는 거의 등록 안 돼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너무 네. 솔직한 모습들 많이 보고 좋아해 주시고 그런 것 네. 같아요. 편하니까 일단. 그런 얘기 많네. 아까부터 계속 올라오는 것 중에 덩치에 비해서 진짜 귀여우세요. 처음에 아, 네. 제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예요, 저. 네, 네 본인. 그리고 아니, 잠시도 가만히 안 있는 김정복 후님. 권사님께서 저를 너무 많이 네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까 그렇습니다. 아까 0719님께서 충성 애청자 네. 줄여서 충청도 분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 교만 네, 저 하은님 지금 교만 되는데 꽂혔어요. 네, 네. 하은이는 교만하고 싶은데 캐릭터가 그게 안 돼요. 아 그래요? 저는 그게 되거든요. 야, 네. 자랑하고 확실히 자랑한다. 네, 네 그럼요. 네. 자랑할 건데 그걸 숨기는 게 오히려 교만일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번외 질문인데 네. 불안하다. 서로 원래 다른 개인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 네. 바꿀게요. 나 이거 자랑할 만하다. 아 일단 뭐 하나님 빼고 하나님 우리 당연히 우리 자랑이시니까. 네, 그리고 그냥 지극히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네. 일단 여기 기대치가 높으니까 일단 어떤 님 먼저 해보죠. 네. 자랑할 만한 거요? 네. 노래 말고 또 내가 이거는 제가 좀 자랑할 만하다. 아 저는 개성 있는 네. 그런 저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만의 스타일. 네, 뭐 이런 귀고리 같은. 귀고리. 아 항상. 굉장히 멋있게 하고 다녀요. 네. 맞아요. 네네. 아니면 뭐 옷 이 컬러도 네. 사실 좀 특이하잖아요. 네. 옷 되게 잘 입어요, 네. 진짜. 아, 네. 오늘은 아니지만 네. 오늘은 좀 왠지 방송이라서 좀 더 점잖게. 아 멀리서 걸었는데 저는 보호 잡지 큰 거 하나 오는 줄 알았어요. 네. 네. 굉장히 옷을. 네. 네. 그래서 그게 자 뭐... 개성 스타일. 네 스타일. 네. 인정. 전 두 명 다 오래 봤기 때문에 아니면은 전 아닌 것 같아 딱 얘기할 거예요. 저 훈이 또 어떤 교만. 네. 자랑. 네. 아니 지금 잘하다가 왜 갑자기 막상 아, 노래를 빼면 저 사실 노래를 잘 못하는 편인데. 아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 저는 잘하는데 못하지 않고 교만이 기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네, 네. 아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건 다른 거. 근데 톤이 죽여요. 아 톤이 아 인정. 아, 노래 빼고 네. 노래 빼고. 네. 노래 빼고. 아 노래 빼고 노래 빼고. 빼고. 노래 빼고. 네. 뭐 외모라든지 뭐. 외모 괜찮죠. 뭐 이성들에게 인기가 네. 많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있어요. 지금은 좀 살이 좀 쪄가지고 이런데 네.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오늘 뭐 거의 지금 네. 망언이라고 왔습니다. 이게 네. 노래 못하는 거에 대한 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은이는 아. 맨날 그래요. 야 훈이님이 못하면 저는 어쩌나요? 지르는 거 뭐 야 그렇습니다. 아 우리 어떤 님한테 사실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어떤 팀 대중음악을 하시잖아요. 네네. 인디 음악을 하고 계신데 그 네. 이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힘든 시절에 음악을 통해서 회복이 많이 됐는데 네. 이제 이거를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은 뭐 되게 매체가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애들은 원래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교회라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네. 찬양 듣다 보면은 눈물도 나고 이제 은혜도 네. 받고 하는데 이제 네. 교회 밖에 있는데 또 완전 밖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약간 조금 교회 안에서도 좀 방황하는 친구들, 아싸들.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들이랑 좀 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중간 역할을 네. 하는. 그래서 아 세상에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보고 싶다 아. 이런 욕심이 좀 생겼는데 네.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노래가 되게 많은데 네. 뭐 팝도 있고 그런데 좋은 가사의 곡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걸 멜로디로 들으니까 네. 뭐 흥얼흥얼 하다 보면 그 가사를 다 풀어보면 되게 노골적인 가사도 있고 아 이게 되게 있고, 중요한 얘기예요. 영어 노래도 네. 지금 막 되게 트렌디하다고 하는 노래들도 네. 다 펼쳐보면 욕이 들어있던지 네. 되게 안 좋은 내용이 들어있던지 그런데 그걸 이제 생각 안 하고 듣고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 그러니까 노래를 뭐 카피한다고 했을 때도 네. 아, 이 노래 너무 멋있어 그래서 가사 딱 보니까 이거 부르면 안 되는 가사인데 모르고 네. 그냥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가요 대중음악을 하더라도 왜냐면 네. 그런 음악들을 듣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우리도 찬양만, 듣잖아요. 우리도 가요 찬양만 듣잖아요. 듣는 게 아니니까 네. 이왕이면 가사 안에 조금 메시지도 있고 좀 멋있게 뭔가 이렇게 핵심을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네. 드러나도 좋고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하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대중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중음악을 표현했지만 사실 이게 CCM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네, 이게 CCM이에요. CCM이 장르가 아니라 마인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오늘의 한마디 방송 소감 네 오한방이라고 표현하신다. 여기 표현 좋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20자 이내로 방송 순간 방송에 대한 표현 올려주시면 선정되신 분은 방송 썸네일에 띄워드린다고 합니다. 우와. 교회를 비유하면 건축했는데 그 벽돌 한 장의 이름 받아준다는 거죠. 네? 그 벽돌값 내신 네. 약간 대박이다. 그런 느낌인데 네 그렇습니다. 훈이님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이제 네. 마지막 곡 하나씩 부탁드릴 건데 훈이님이 아까 이제 노래도 보면 약간 이렇게 뭐 약간 로우한 음악들 네, 많이 네, 또 네.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해서 하는 건데 네. 밝고 신나는 음악 발표 계획 없으신가요? 좀 밝고 신나는 거. 힙합 네. 잘할 것 같아요. 요즘 랩도 많이 해요. 힙합 랩도 먹고 피처링도. 좋아요. 네 힙합 잘한다고 하잖아요. 와우. 오늘 작정했네. 네. 듣고 싶다. 네, 랩 한번 하실래요? 일단 네. 제가 곡을 네. 컷. 아 알겠습니다. 네. 잘 안 쓰니까. 일단 그런 곡들을 만날 기회가 잘 없고 그리고 제가 피처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피처링 많이 했죠. 남의 곡을 진짜 많이 불렀는데 네. 그분들이 원하는 건 임재범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그 리틀 임재범으로 나갔었던 그 기억 때문에 많이 이렇게 바라시는 건데 제가 네. 아까 응원이랑 그 앞에 곡도 약간 부드러운 노래였죠. 앞에 건 아니었구나. 네. 부드러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조곤조곤한 노래 좋아하고 성격도 원래는 그런데 네. 근데 그런 노래를 저한테 그런 색깔의 음악을 많이 바라시는 그래서 제가 레코딩 하러 가도 녹음하러 가도 노래 처음에 그렇게 제가 해석해 놓으면 네. 아니 그거 말고 김훈이스러운 거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주태 목사님 네. 들어오셨는데 저도 너무 바랍니다. 김훈님의 꼭 밝고 빠른 노래 무지개 반사 목사님 네. 써주세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안 써주셔도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태 목사님 코러스가 많이 없는 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도 저한테 피처링을 요청하실 때 다 네. 십자가 얘기예요. 아 십자가 죄인 얘기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는 얼마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좋은 거니까 네. 하면 되는데 노래 스타일을 얘기 저 밝은 거 좋아합니다. 네, 유튜브에도 하나 올라가 있어요. 네, 네, 목사님 네. 반가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데이시에서 같이 있다 가셨는데 네. 쌀 10kg 들고 가셨죠. 네. 자, 하은이도 약간 그런 고민 할 거예요. 아~ 네, 하은이도 목소리 네. 톤이 약간 어두운 편이니까 성악가 치고도 그 제 주변에 노래 잘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과의 친구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조언이 이런 거예요. 이런 목소리로 굉장히 트렌디한 비트나 이런 거 있을 때 네. 되게 묘한 그 희열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을 지금 이제 그럼 10대형이면 9대1 형님 새 앨범에 피처링 한번 아니 본인 앨범 하니까 본인 아니 형님
받아들이시겠어요? 아, 후니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 곡에 그 피처링에 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어가 있어요. 네네. 우리 은혜도 그렇고 어떤님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네. 자, 저 감사한 게 오늘 시간이 많이 얼마 없어서 곡을 다 못 들을까 했었는데 저희 뒤에 방송이 없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버돼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편하게 토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5분 10분 정도는 여유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네, 개인 인터뷰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 좀 마무리 멘트 하기 전에 훈이님 랩을 너무 잘한다고 듣고 싶다고 아까 올라왔거든요. 요요. 저 못 봤는데요. 아, 올라왔어요. 아까 훈이님 랩 네. 되게 중독성 있다고. 저 못 봤는데. 저도 들어갔어요. 네, 봤죠. 네. 저도 랩 들어갔고 얼마 전에 영상도 올라왔던데. 네,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아니요. 항상, 이거 약간. 아니, 요즘에 그 가사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거 아니요. 네. 네, 본인이 오늘 제가 그 MR 안 들어갖고 그렇죠. MR이 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러면요 힙합 타입 비트 하나 쳐주세요. 뭐야? 그 유튜브에 타입 비트. 네, 아마 틀어주시면 원래 이거 시그니처 코너인데 이거 랩으로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여러분이 준비한 곡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두 번 다 훈이가 먼저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어터님이 한번 네. 네, 마지막 곡을 이번 네. 곡은 네. 그 미 발매곡인데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또 공개를 또 하는데 하이텐션 이 정도 방송이죠. 네, 이쯤 네. 돼야죠. 사실 이 노래는 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약간 중간까지만 들으면 잉? 약간 이럴 수 있어요. 왜요? 가사 때문에? 네, 가사가 무슨 내용인가 이래요? 이게 약간 오늘 밤이라는 건데 네. 오늘 밤 너랑 같이 있고 싶다 해요. 근데 야, 이거 자 근데 어허... 끝까지 들어보세요. 잠깐만 이거 개종하고 하시죠.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어떤 마음으로 쓴 거냐면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랑을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밤에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게 엄청 그게 막 쿨하게 막 네, 그려지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거기, 이제 거기까지만 본능적으로 네. 그게 네. 나쁜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잘 해주세요. 네. 내가 잘 지키고 싶다. 네. 너가 소중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오늘 밤은 너랑 같이 있고 싶었지만 내일 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내일 보자라는 내용이 맨 끝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아, 끝까지 안 들으면 굉장히 네. 오해하겠죠. 저 깜짝 놀랐어요. 1절하고 2절이 좀 달라서 나오다가 네. 시간이 모자라서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약간 그렇죠. 이상한 사람 기독교 봤을 때 최초로 우리가 19금 방송될 뻔했어요. 네. 아, 뭐 그렇게 노골적인 가사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한번 끝까지 네. 들으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어터님의 오늘 밤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아쉬운 내 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 밤 네가 보고 싶어 눈물 나는 이 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뒤척이며 지새우는 나의 긴 긴 밤 어떻게 지새울까 어떻게 기다릴까 이런 긴 밤 언제쯤 다 지나갈까 이상해진잖아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허전해진잖아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건데 오늘 밤 난 너랑 함께 있고 싶어져 yeah. 오늘 밤 난 너랑 있고 싶어져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게든 너와 함께 있고 싶었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이상해진잖아 하루 종일 같이 했었는데 허전해지잖아 왜
처음입니다. 와 진짜 마지막에 나오네요. 네 마지막. 아 근데 중반에 중반은 나오긴 해요. 네. 가사를 계속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아 근데 이게 널 지켜주고 싶다. 계속 이게 방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부터 들으신 분은 오늘 밤 난 오늘 밤 난 너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생각나. 옛날에 스포츠 중계할 때 쇼트트랙 하고 있는데 그 에피소드 혹시 아세요? 아니요. 이게 그런 거였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크게 뒤쳐져 있으니까 지는 줄 알고 네 오늘 우리 뭐 누구 선수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아, 금메달은 높이고 너무 아깝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역주행해서 이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중계를 들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어느 선수 열심히 했지만 수고했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이러면서 금메달을 땄던 기억이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제가 두 분한테 너무 죄송한 게 기도하면서 들었어요. 진짜. 노래 부르는 내내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제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네. 보면 너무나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다운 내용이 있네요. 좋네요. 네, 자 일단 위기를 극복하고 선생님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다음 곡은요. 뭐 오늘 밤 난 아무래도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제가 피처링했던 곡 중에 하나고요. 네. 네. 나는 걸어가네라는 나는 걸어가네 곡입니다. 네. 네. 가사를 첫 줄을 보면 이래요. 나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는 믿음만을 네. 가지고서 걸어가네. 네. 네.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오늘 네. 밤을 또 극복하고. 아, 중보 안 하면서 네, 네. 들어도 되겠네.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아까 네, 너무 중보 우리가 열심히 하고 편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돼요. 네, 편한 마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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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을 사실 라이브를 네. 잘 안 하는데 네네. 오늘은 특별히 좀 가지고 왔고 오늘 근데 라이브를 잘 안 하는 곡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맞아요. 오늘 네. 좀 특별히 가지고 오긴 했어요. 네. 네. 오늘 밤 나는 걸어가네. 이게 연결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노래 듣고 우리 이제 마무리 멘트와 우리 김은희의 쇼미더머니 네. yeah. 특별 코너 듣고 가도록 하죠. 네. 주여 손잡아 일으키는 주께
외치기에 나는 믿고 나가네. 말씀 위에 서서 아무 증거 내게 없지만 나는 걸어가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의심치 않네. 나는 걸어가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무 증거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나는 걸어가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래서 안 부르는 거야. 예! 와우, 너무 신나는 거. 정말 하이텐션. 네, 하이텐션. 네, 하이텐션에 어울리는 방송. 제가 오늘 하나 알게 된 게 어떤 곡을 불러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하이텐. 네. 좋습니다. 혹시 타이피트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우. 네. 개인적으로 먼저 좀 해 주실 거죠?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는 게 부담되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요? 네. 그럼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부담은 이미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순서를 그러니까 꼭 랩으로 안 하셔도 돼요. 싱잉 랩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노래로 하셔도 되고 비트가 어떤 건지 저희도 몰라요. 아, 저도 하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순서를 훈이를 맨 마지막에 할까요? 아, 헐. 네, 네. 마무리가 좀 부담되죠? 네, 네, 그렇죠. 마무리하고 다시 제가, 넘기면 되잖아. 제가 1절, 2절, 3절. 아, 1절, 2절. 아니, 너무 길다. 1, 2, 3. 토스 해주세요. 그럼 받을게요. 네, 네. 알아서 알아서 사이퍼 하듯이 하면 되니까. 네. 네. 저 비트 주세요. 네. 어떻게? 예. Yeah. 와, 되게 어려워 비트가. 이 비트 쉽지 않을. 되게 좋은 비트긴 한데. MR 조금 더 크게 들으세요. 라닌의 등불 TV에 나와 있는 이 가사를 갖고 제가 처음 시작해 봤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왜? Yeah. 비트 좀 더 크게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나는 걸어가네. 나 지나가는데 거기 자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아무지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네. 남편이 아닌 내 편이신 하늘은 언제나 나의 편.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여기 두 친구와 함께 많은 고민들과 얘기들을 해서 어떤 고민을 해도 어떤 의미가 다르던 그 메시지 훈이가 같이 은혜를 받은 훈이 그리고 그 전과 후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 은혜가 함께 가기 부담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가사는 내가 아니 은혜가 이어받아 어떤 프로젝트 yeah.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걸어가 yeah. 이렇게 해버리고 또 이렇게 노래 해버렸는데 나 지금 중간에 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로 어떤 말을 해야지. 오, 좋아, 좋아. 내가 사이퍼? 사이퍼는 사실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경쟁할 필요 있나?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손끝까지 붙잡고 네 영원히 하이 하이 텐션으로 하나님께 하이 하는 그날까지 네. 계속 걸어가시죠. 아하 아하 예. 이대로 끝나면 뭔가 좀 어색할 것 같으니까 마무리 이어받을게. 하이텐션에 왔던 사람도 이제 우리는 같이 굿바이 할 시간이야. 인생에서 다이 할 것 같아도
든든한 바위와 같은 그분을 인정해 위로는 위로부터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곳에 있네. 듣고 있네. 이것은 마치 천국의 콜라보.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성교지. 변함없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이 변함없이 이어지기 하이 텐션. Yeah. Yeah. 여기까지. 오, 좋았어. 괜찮죠? 네, 네. 좋았어. 어, 근데 네. 은혜가 닦고 있었어. 너무 좋았어. 여기가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굉장히 중요했는데 너무 잘했어. 훅훅. 네네. 너무 와. 재밌네요. 근데 또 해보니까. 네, 우리 언제 한번 같이 한 트랙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새 앨범에? 본인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자기가 주도하면 제작비 깨지거든. 아. 자, 시간 이제 하이텐션 원래 시간 정확히 늘 지키는데 네. 오늘 너무 좋아서 10분 오버했습니다. 네. 시작이 조금 10분 늦어진 것도 네, 있고 네, 네. 네. 좋았어요. 너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말씀씩 해주시고 제가 네. 마무리 멘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이님 먼저 네. 해주실 수 있어요? 1년 어떻게 잘 버텨오고 잘 네. 지켜내주신 일단 DJ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박수 부탁입니까? 아무튼 네. 했고요. 명령이죠? 이제 계속 가잖아요. 사실 이게 끝난 거 아니고 맞습니다. 계속 가고 있으니까 저희 코로나도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의 삶도 계속되고 있고 제 사역도 우리 두 분의 사역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계속된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김훈이 구독해 주시면 조금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뿌뿌뿌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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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여기 방송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정말 오랜만에 하는 이런 스타일의 방송이어서 네. 또 막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설렘도 있고 그랬는데 너무 재밌게 이제 텐션이 막 올라갔는데 방송이 끝났네요. 왜 하이 텐션인 줄 알았죠. 네. 다음에 랩을 좀 하고 시작할까요? 그것도 괜찮나 보네.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다 온 국민들도 그렇고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기잖아요.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바라는 거는 저한테도 그렇고 모두 이런 믿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내년에는 우리가 회복하고 또 힘을 내서 좀 싸우고 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쵸. 한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운 내고 힘 내고 네. 네 괜찮아질 거야라는 아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텀이었습니다. 네 이제 하이텐션 진짜 이제 마지막 마무리 2021년 마지막인데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까 중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역경과 경력에 관한 얘기인데 요 같은 이치로 마무리 멘트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의 이런 응원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또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이 사역으로 뒤집으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에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많이 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벙이다 TV 기독교 많은 이 매체들 많이 있으니까 많이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네. 그 역동적인 모습이 뒤집어지면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크로스케이시의 대한민국 최고의 크리스천 토크쇼. 네, 교만이 트렌드네. 지금까지 크로스케이시 김은희 어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만나요.